제2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카고 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박원정 PD가 전합니다. 어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카고 협의회 출범식에서 이성배 전 시카고 한인회장이 제20기 시카고 협의회 회장으로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이성배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의 실현에 미주평통위원들이 사명감을 가질 것을 당부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대한민국의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통일 여론 확산을 하여 평화통일 과업을 이룩하기 위해서 더욱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제20기 시카고 평통자문위원회는 95명 중서부 지역 한인들이 위촉됐습니다. 전직 한인회장에서부터 변호사, 대학 교수 등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가운데 비일리노이 지역 위원이 32명에 달합니다. 시카고 평통은 미 정치인 대상 공공외교 활동을 강화하고 2-3세 차세대 동포들의 평화통일 문화 교육을 확대할 전망입니다. 어제 행사에서 최강철 미주 부의장과 김영석 총영사, 박해달 임시 시카고 한인 회장이 축사를 전했고 브래드 슈나이더 연방 하원의 의원이 자리를 빛냈습니다. We need to do everything we can to find a way to bridge that gap, to bring peace to the peninsula, peace to the world. 이석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은 제2부 평화통일 강연회에서 현재 한반도에 종전 선언이 필요하다며 이는 주한미군의 철수와 별개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주한미군의 존재는 북한에 대해서만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에서의 군사력 균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북한 뒤에는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사회주의 국가들이 있습니다. 우리 뒤에는 뭐가 있어요? 일본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일본은 썩 사이도 안 좋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이 동북아시아에서의 군사력 균형이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과 우리가 전쟁 없다고 선언을 해도 이 미군은 한국이 주둔해야 이 동북아시아에서의 세력 균형이 유지된다. 한편 행사장 밖에선 문재인 정권과 평통 활동을 비판하는 시위 집회도 열렸습니다. 비교적 역량적으로 약했던 지난 19기 평통에 비해 이번 20기는 향후 2년간 공공외교와 동포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지 주목됩니다. 뉴스 매거진은 이석현 수석 부의장과의 인터뷰를 내일 방송할 전망입니다. 일리노이 노스브룩에서 뉴스 매거진 박원정입니다.